자, 이제부터 정말로 객체 지향이 들어오고요. 이제부터는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 거예요. 설명할 때도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객체 지향 나오면. 그래도 최대한 쉽게 살짝살짝 살짝 거짓말도 해가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해할 수 있게, 마음 편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전에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뭐였어요? 우리가 주어진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개발자들이 그런 이름의 충돌과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뭘 예고했나요? 언어를 만드는 개발자 입장에 서보자는 겁니다. 언어를 만드는 개발자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법적인 고민 또는 기능적인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고민 끝에 도출된 성취 중에 하나로 저는 객체 지향을 그런 측면에서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클래스라는 것이 도입됩니다. 클래스라는 것이 이제 등장하는데, 자, 우리 지금까지 클래스라는 거본적 있죠? 제가 처음에 우리 프로그램, 자바 프로그램 만들 때뭘 만들었어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에서 여기 클래스란 이름이 나와요? 자, 이 클래스라는 거 우리한테 안 보였던 이 클래스라는 게 이제 뭔지 우리가 알게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코드를 제가 카피해서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고 여기 있는 코드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위쪽에 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지금까지 봤던 것과는 다르게 어때요? 클래스가 두 개가 생겼어요. 카큘레이터 임플로이라는 클래스가 생겼습니다. 예, 우리가 이전까지 그 객체 지향이 아니라 절차 지향 프로그램 기초에서 살펴봤던 그 파일들은 하나의 파일 안에 클래스 하나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여러 개의 클래스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가 객체 지향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클래스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설명 안 하고 클래스를 도입했다는 사실만 여러분들이 일단 인지하시고 클래스를 도입했을 때 어떻게 코드상의 변화가 생기는가? 코드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가를 일단 보고, 그리고 그 클래스에 대한 내용을 나중에 까서 봅시다. 예.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자, 이 부분이에요. 자, left는 10을 줬고, right는 20을 줬습니다. 그리고 left의 값은 뭐겠어요? 자,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는 것만 보세요. 자, left는 10이고, right는 20이 돼요. 자, 그리고 얘는 period는 2고, right는 5000입니다. 그럼 얘는 2고, right는 5000이죠. 자, 요거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예, 거의 비슷한 건데, 제가 이거를 클래스를 적용해서 클래스화 시킨 겁니다. 왜냐? 클래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 그럼 앞에 보죠.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그 코드에서는 여기 앞, 요점 대신에 아까 뭘 썼어요? 언더바를 썼습니다. 카큘레이터 언더바 레프트, 카큘레이터 언더바 라이트, 카큘레이터 언더바 썸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뭐였어요? 이름이었어요. 이름. 변수의 이름. 카큘레이터 언더바 레프트 전체가 변수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 코드에서 카큘레이터라는 것, 그리고 임플로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얘는 뭐냐면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클래스예요. 그리고 클래스를 비유하자면 뭘로 비유할 수 있냐면 일종의 디렉토리 같은 겁니다. 디렉토리. 디렉토리. 자, 디렉토리 안에 뭐가 들어가요? 파일이 들어가죠. 파일. 자, 이거 비유입니다. 자, 요 안에 있는 left라는 변수, sum이라는 변수는 이 calculator라고 하는 클래스 비유에서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 있는 일종의 파일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파일. 예. 자, 차이를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봤던 해결 방법은 파일의 이름에다가 접두사를 붙이는 걸 통해서 이름의 충돌을 회피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려는 것은 뭐냐면 그게 아니고 아예 운영체제 단에서 디렉토리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디렉토리 안에다가 파일을 보관하게 된 겁니다. 이 차이가 이해 가세요? 디렉토리가 없었던 시절과 디렉토리가 생겨서 디렉토리 안에다가 파일을 보관하는 시절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점이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언더바는 그냥 변수의 이름이에요. 근데 점은 변수 이름 안에 쓸수 없어요. 왜냐? 얘는 특수하니까. 약속되어 있는 특수한 기유니까. 자, 저점 앞에 있는 calculator라고 하는 것은 파일을 담는 디렉토리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마치 우리가 어떤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을 언급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안 써보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GUI만 써보셨으면 모르실 수도 있어요. 슬래시, 예? 뭐, 이고잉, 아, 이게 빨간색이네요. DOC.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슬래시를 써서 calculator라는 디렉토리 안에 있는 egoing.doc라고 하는 저 워드 문서를 우리가 언급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로 이 calculator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는 left라고 하는 변수를 언급할 때 우리가 점이라고, 안 보이죠? 이 점이라고 하는 기호를 써서 마치 얘를 쓰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디렉토리 비유를 하느냐? 여러분이 객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디렉토리를 비유하는 거예요. 어때요? 디렉토리에 비유하니까 객체라는 게 조금 덜 추상적으로 느껴지죠? 마치 클래스라는 것은, 객체란 말은 조금 있다가. 자, 이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디렉토리 안에 들어있는 디렉토리와 같은 것이고, 저기 있는 left, right, sum이라고 하는 변수와 메소드는 그 디렉토리, 다시 말해서 그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는 변수와 메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라는 기능이 도입되면서 우리는 뭘할수 있게 되냐? 이름에다가 꼼수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언어 자체가 서포트해주는 기능을 통해서 이름의 충돌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어요? 예. 자, 이해 안 가시면 한번더 들으세요. 어차피 이거 얘기하는 거 그대로 이해하면 그건 진짜 머리가 좋은 겁니다. 예. 저는 한세 번, 네번 들어야지 이해될 것 같아요. 제가 또 설명을 잘 못해서.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지금 두 개의 디렉토리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디렉토리죠? calculator라는 디렉토리. 그리고 employee라는 디렉토리를 만든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디렉토리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디렉토리를 실제로 만드는가? 지금은 디렉토리를 사용하는 방법만 설명드렸고, 디렉토리를 만드는 법을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여기가 최대 고비예요. 최대 고비. 우리 수업 전체에서 최대 고비입니다. 최대 고비. 자, 다른 일 하지 마세요. 예. 물론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자, 제가 상기를 시켜드린 거예요. 다른 일을 할 때가 아니다. 그래도 하시는 거는 볼일 있거나 아신다라는 뜻이니까 제가 섭섭해하진 않습니다. 자. 여러분의 CPU를 제가 하는 얘기에 최대한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클래스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살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마치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랑 비슷한 거 하다면 지금부터 살펴볼 것은 메소드를 정의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클래스를 어떻게 정의하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클래스를 만드는 법. 자, 위로 쭉 올라갔습니다. 이거 문법이에요. 자, 클래스는 클래스라는 특수한 키워드로 시작합니다. 클래스. 자, 그리고 그 클래스의 이름이 그 다음에 와요. calculator라는
이거는 이 클래스의 이름은 카큘레이터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중괄호가 와요. 그리고 중괄호가 끝날 때까지 이 사이에 있는 시작되는 중괄호와 끝나는 중괄호 사이에 있는 것들이 이 카큘레이터라는 클래스의 소속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카큘레이터라는 클래스의 소속으로 누가 있는지 멤버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레프트, 라이트, 썸이 옵니다. 예. 그리고 이 레프트는 앞에 있는 이 부분 여러분들 지금 모르죠? 모르고 인트가 붙었어요. 변수입니다. 얘도 변수. 얘는 썸.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죠? 보이드. 리턴 값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얘는 메소드가 되는 거죠. 이 내용은 제가 설명 안 해도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클래스라는 건 뭐냐면 서로 연관되어 있는 변수와 메소드를 그룹핑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클래스라는 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서로 연관되어 있는 변수와 메소드를 그룹핑해 주는 역할. 자, 그룹핑해 주는 역할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죠? 다른 그룹과 구분해 준다는 겁니다. 다른 그룹은 뭐예요? 임플로이입니다. 임플로이. 자, 이 임플로이에는 피어리어드, 라이트, 썸이 있는데 얘는 바로 이 임플로이의 중괄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들은 전부 다 임플로이라는 클래스의 소속이 됩니다. 어때요? 이 서로 이름이 같았던 것들이 서로 다른 소속에 들어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름의 충돌을 우리가 회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이고잉이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반에 배정을 받았어요. 갔는데 저랑 이름이 똑같은 놈이 하나 또 있었어요. 예, 저랑 똑같은 이름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한 사람이 다른 반으로 갔는데 자, 저랑 똑같은 이름이 있지만 우리가 같은 학교 다닐 때 큰 문제가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교실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 교실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클래스라고 하죠. 그 클래스의 소속을 뭐라고 해요? 멤버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레프트, 라이트, 썸을 제가 멤버라고 표현했죠. 저거 진짜 쓰는 말이에요. 개발에서. 저런 것들을 다 이 카큘레이터라는 클래스에 소속되어 있는 멤버들이라는 뜻에서 그런 거예요. 자, 이해가 되세요? 자, 클래스는 디렉토리로 생각하자. 비유적인 측면에서. 또 클래스는 일단 지금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은 클래스는 일종의 그룹핑 해주는 역할, 카테고라이징 해주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핑 카테고라이징이라는 것은 이 정보 시스템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언제나. 언제나 가장 중요하답니다. 여러분이 집에 책이 있어요. 책이 한 두 권 있어요. 그러면 그 책 두 권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그냥 널브러뜨리면 됩니다. 두 권으로도 깔끔해요. 근데 책이 한 열 권이 되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들 뭘 사야 돼요? 책장을 삽니다. 근데 책이 천 권이 돼요. 그럼 책장을 여러 개 사다가 보면 서재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책이 한 몇만 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사재를 털어서 도서관을 만들죠. 그러면 그 도서관에는 수많은 책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책들이 쓰레기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책을 매니지먼트하는 시스템이 들어가요. 어떻게 하면 책을 분류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책을 잘 찾을 것이냐. 그죠? 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 이 인터넷 같은 게 들어오면서 구글, 위키피디아 이런 거대한 정보 시스템들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런 맥락에서의 발전으로 보시면 지금 이 클래스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뜬금없는 기능이 아니라 정말 필요했고 정말 유용한 거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해가세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클래스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클래스. 질문 있나요? 자, 인스턴스까지 가야 되니까 조금 속도를 또 냅니다. 방금 라고 하셨죠? 질문할 게 있었던 거죠? 이따 끝나고서 하세요. 네.
자, 여기 메소드를 간소화한다라는 부분을 살펴보죠. 아, 제가 지금 설명을 너무 빡세게 했더니 이게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이게 뭔가 지금 생각했어요. 이 코드가 코드를 보는데 내가 이걸 왜 보고 있는지를 까먹었어요 방금. 에너지를 많이 써요 클래스 설명할 때. 자, 이건 뭐냐면 이건 간단한 개선을 하자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 코드 보면은,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sum을 우리가 호출할 때 sum의 인자 값을 직접 넣어줬어요. 그쵸? 아, 인자가 뭔지 모르죠? 자, 입력 값을 넣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잘 해보세요. 제말잘 듣고 생각해보세요. 이미 calculator라는 저 클래스 안에는 left와 right라는 값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 sum을 호출할 때 left와 right 값을 우리가 명시적으로 입력 값으로 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고 해주세요. 자, 그 방법은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자, 어떻게 코드를 고칠 거냐면,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sum 괄호 안에 아까와 다르게 입력 값이 없어요. 왜냐? 우리는 이미 calculator라고 하는 저 클래스의 멤버로 left, right라고 하는 값을 이미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sum으로 호출할 때는 그냥 sum만 호출하면 얘가 실행되도록 클래스의 구현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볼게요. 어떻게 바꿨냐면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까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아까는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sum으로 호출할 때, 아, 여기도 int left, int right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아까는. 자, 그러면 우리가 sum으로 호출할 때 입력 값을 줘야지만 요 안에 10과 20이 들어가서 계산이 됐던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입력 값을 받지 않고 메소드를 더 간소하게 하려면 얘를 일단 과감하게 삭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calculator라는, 자, calculator라고 하는 이 클래스의 이름을 left 앞에 붙이고 right 앞에 붙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좀 아리송할 수 있어요. 그거 나중에 영상 한번 다시 보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제가 지금 한게 구체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갈지라도 결과적으로 sum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 입력 값을 주지 않아도 얘는 잘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일단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부분이에요.